안녕하세요. 세계 여행 중인 노코팁입니다. 오늘 점심은 치앙마이 대학 후문쪽에 왔습니다. 이 카놈찐 먹으러 왔었어요. 누들 면 색깔이 엄청 다양하게 좀 이쁘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와봤습니다. 여기 학생들이 많네요. 가볼까요? 예쁘다. 줌이 나왔습니다. 빨리 나오네요, 이것도. 그냥 다른 걸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. 얘는 조리한 것 같은데 얘도 빨리 나왔습니다. 한 5분 안 걸렸는 것 같은데. 얘가 까놈찐. 색깔이 이쁘죠? 색깔이 오색이네, 오색. 흰색, 그린, 보라, 뭐 핑크, 옐로 이런 거. 색깔이 이쁘네요. 이런 건 지금 방콕에서, 태국에서 처음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걸 면은 이게 그냥 공통인 거고, 커리 위주로 시킨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저희가 시킨 거는 그린 커리랑 레드 커리. 안에 들어간 건 얘는 닭인가? 닭커리. 얘는 돼지고기 시켰는데 돼지고기 없다고 해서 비프, 소로 시켰어요. 소고기. 얘는 뽁박뽁콜 그런 거 같나? 그 커리인가? 아, 그 맛이 살짝 나네요. 뽁박뽁콜이 비슷한 맛이 나요. 약간 매콤한 해산물 커리. 아, 이것도 뭐 소, 돼지, 뭐 치킨 다 되는데 저희 해산물 골랐어요. 얘 금액은 50, 소 50, 얘 40. 쌉니다. 저희가 한번 하나씩 먹어볼게요. 면이 맛은 똑같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. 이거는 그린 커리입니다. 색깔이 진짜 그린색이에요. 깽끼어완이랍니다. 아, 이 커리는 그린 커리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비슷합니다. 그 비슷한 것 중에서 그나마 얘가 좀 맛있네요. 괜찮네요. 약간 올리브 색깔. 맛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맛있네. 이 색깔이 우리랑 좀 안 맞는 색깔이긴 한데. 맛있어. 그렇게 부담감 없이 잘 들어갑니다. 맛있네. 동그란 건 방울 가지야. 아, 그렇구나. 이런 거는 맛있어. 맛있어. 잘 어울립니다.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? 근데 면을 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약간 뭐 탱글탱글 그런 건 없어요. 색깔은 이뻐서 좀 인스타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인스타용 괜찮네요.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레드커리는 약간 맵겠죠? 안 맵네. 소고기 한번 먹어볼까? 소고기 보면 이게 뭐라 해야 되나? 연골 부분이죠. 연골 그 사이드 부분. 뼈 바깥에 붙어 있는 부분. 그 부분을 쓴 것 같아요. 그래도 고기가 안 찔리네요. 괜찮아요. 고기 괜찮은데? 엄청 뼈를 우린 그 고기를 뗀 것 같습니다. 느낌을 보여드리면, 곰탕 이런 데 보면 이런 느낌인데. 비계는 아닌데 부드러운 게 붙어 되겠어요. 맛있어. 괜찮네요.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? 그 면 자체 뭐 맛은 없습니다. 그냥 색깔만 낸 것 같아요. 일본 보면 카레 우동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비슷하지 뭐.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커리가 더 맛있네요. 네, 레드보다는. 면이 양이 많이 없어서 밥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만 시키면 배고플 것 같은데? 아, 이제 요거 먹어봐야지. 이 국밥 뽕커리 같은 그 카레는 항상 달짝지근하더라고요. 아, 코코넛 오일이 밀크 들어서 맛있네. 달달합니다. 얘는 파겠지? 쪽파입니다. 다행이네. 가끔 레몬그라스랑 헷갈릴 수 있어요. 아, 맛있네.
걔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라서 그런가. 얘가 눈이 안 가네. 얘가 맛있어. 여기 원래 다 넘친 거 아닌데. 맛있네. 근데 이 집이 콩팥이도 맛있고 다른 것도 다 맛있대. 또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. 보통 이런 거는 딴 데 하면 80 내지 100 하거든요. 100 넘은 데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해서 50 받으면 와 뭐 남나 엄청 쌉니다. 이게 대학교 후원이어서 그런가 봐요. 엄청 쌉니다. 아, 그리고 이 밑반찬은 그래서 들고 온 것 같아요. 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. 야채 있고 양상추도 썰어 있는 것도 있고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카리가 맛있습니다. 그린 카리 맛있고 얘 맛있고 레드 카리는 좀 존재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면도 괜찮네요. 점심 시간인데도 지금 저희가 이게 방학 시즌인가? 그렇게 사람이 많진 않아요. 엄청 많진 않아요. 저희가 딱 한 시쯤 전에 왔는데 한 12시 40분쯤 왔는데. 그러면 저희 이제 마저 먹고 일 할게요. 나는 라떼 아이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라떼. 노 슈가. 노 슈가. 라떼 노 슈가. 라떼 노 슈가. 오늘 저녁은 요 치앙마이 후문 쪽에 랑머 야시장에 왔어요. 여기 뭘 먹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쭉 훑어보면서 좀 땡기는 거 먹겠습니다. 치앙마이 후문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아. 지금 안전설포도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.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. 가봅시다. 뭐 싸다 30원 40원. 여기 대부분이 3, 40 이렇더라. 어 여기 40이네. 딴 데보다 싸지? 많이 싸네. 35 이게 시작가가 다르네. 다른 거랑 시작가가 40, 50이었는데. 유일하게 줄을 서 있는 집이야. 일단 줄은 서고 봐. 주로 골라야겠다. 못 파. 저는 못 파는지도 모르고 서래가지고 썼습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거 돼지고기 그 다진 거 볶은 거 있잖아. 아~ 그 덮밥. 그 뭐라더라? 팟 그라파오 무쌉. 무쌉. 팟 그라파오 무쌉. 아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. 아니 좋아하는 게 무리 많다. 볶음 중에서는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 집만 줄 섰어. 나 새우 볶음밥보다 얘가 더 맛있더라고. 근데 이게 돼지고기도 좀 이상한 데 가면 비계랑 그 다진육 있잖아 그런 거 있는데 다른 데는 살코기만 파는 데 있더라고. 살코기가 맛있어. 맛있나 봐. 그럴래.
거 메뉴판이 있습니다. 다행이네요. 너무 조금만 가니까. 번호표를 줍니다. 우리 머뭇과 뽐내 라면인가? 어이 맛있겠다. 해산물 라면이네. 똠얌 누들. 똠얌 누들인가? 그럼 뭐 자기는? 나 저거도 맛있겠다 이거. 돈가스? 어 이거 묵밥 돼 있는 거. 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묵과? 그래. Hello. Hello. This one. This one. 급이 없다. 바로 계산하나? 아 나중에 한다. 레이트라. 응.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. 나왔습니다. 금방 나오네 이거. 근데 뭐 물 붓고 끝나네. 소스 붓고. 이게 똠얌 요 밀크네요 이게 모양이. 이 밀크가 좀 달달하고 좀 괜찮습니다. 좀 덜 이지감이 나요. 어 맛있네 맛있네. 요거는 이제 해산물 그리고 얘는 돼지고기 묵그럽이죠 묵그럽. 걔를 이제 올린 거죠. 금액은 이게 45, 40 엄청 저렴합니다. 와 보통 이런 거는
진짜 싼데 가도 한 50, 60 하던데. 어, 여기는 진짜 요 뒤쪽은 진짜 저렴하네요. 어, 아니 이게 야외니까 어, 모기가 많아. 날벌레랑. 어, 많아요. 그리고 요거 나가지게 제가 주문해 온 겁니다. 이거 팟 그라파오 부산. 이름이 왜 여기 염려를 떴죠? 이거 빨리 이거 면을 먹어봐야겠습니다. 근데 새우는 엄청 큰 거 주네요. 우와. 엄청 거네. 요 주죠. 이거 콘 같은 거. 그리고 요 있네요. 애들. 아 생선을 주네. 생선이네. 그리고 오징어. 그리고 새우. 이렇게 있습니다. 면은 밤이면. 생각보다 면이 뜨겁네. 어 뜨거워요. 어제 뜨겁네. 나는 좀 약간 미지근할 줄 알았는데 뜨겁네요. 이 토핑들은 차가워요. 이 상추는 먹으라고 준 건가? 좀 안 어울리는데. 아 이게 맛있죠. 이 애가 바스락바스락거리고. 맛있네. 그럼 묵그릇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고기가 참 잘하네. 이게 고기가 잘합니다. 이거 잘 삶았어요. 잘 삶고 잘 튀겼네. 그럼 면은 똑같습니다. 동일합니다. 면은 동일합니다. 동일합니다. 아, 이 그나마 얘가 좀 우리나라 라면이랑 비슷합니다. 이 국물 맛이 똠얌수 요 베이스에 등뼈찜을 먹었거든요. 와 그게 참 맛있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거는 또 잘 어울려요. 또 푹 담가 먹어볼까? 소스에 푹 담그니까 참 잘 어울리네. 맛있네. 너무 맛있어요. 해산물보다 더 잘 어울리는데. 얘는 제가 오다가 주문을 했는데 바질이랑 돼지고기랑 볶아요. 그래서 고추도 살짝 넣고 약간 좀 판다 소스 같은 건가? 팬더 소스? 소이 소스 그거를 좀 많이 넣어요. 그래서 맛있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볶은 고기 이런 것 중에서는 해곡은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. 그 부위로도 돼지고기도 있고 닭도 있고 많아요. 확실히 돼지고기가 좀 더 고소하면서 맛있습니다. 그리고 매운 것도 조절 가능해요. 너무 매우면 조금만 날라하시면 몇 개 리얼 스파이시 하면 또 몇 개도 조절됩니다. 아 확실히 대학교 쪽에서 엄청 저렴해요. 아 진짜 다 저렴하네. 하루 날 잡아 여기 오면 딴 데 못 나올 것 같아. 아 맛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제일 잘 어울립니다. 맛있습니다. 요거랑 요거 얘는 좀 뭐 이제 식상하다고 해야 되나. 나는 근데 똠양 이거 수프 좋아하신 분들은 좀 좋아요. 진짜 라면 수프랑 똠양이 섞인 것 같은. 맛있습니다. 맛깔스러워요. 저희는 이제 마저 먹고 빨리 갈게요.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빼줘야 됩니다. 바로 옆에 있는 스무디 가게에서 아보카도 코코넛 스무디를 시켰습니다. 아 코코넛 과육을 넣네. 맛있겠네. 아, 시럽 하나 두 개를 넣고 물 좀 공지. 아 많이 안다네. 시럽을 그 두 국자 넣는데도 많이 안다네. 얼마야? 30. 어 그래? 오늘도 이제
9시까지 잘 챙겨 먹었습니다. 아, 맛있네 이거. 땡모반이 지겨워 뭐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세요. 막 다 맛있네요. 실험드라인 한번 다 먹어보지. 아, 오늘 이제 랑머 야시장에서 이렇게 먹고 이제 집에 갑니다. 아, 사람 좀 뿜어놨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